바다를 내 집 삼아 시원한 파도 소리를 노래 삼아 새로운 인생에 희망을 낳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푸른 동해바다에서 꿈꾸는 인생 2막. 그 곁엔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처럼 미래의 길을 비춰주는 새로운 인생의 이정표 강원 귀여 귀촌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동해바다의 황금어장 주문진앙. 윤동혁 씨는 귀여워한 지 3개월 된 새내기 어부입니다. 바다에 들이운 주낙을 끌어올리니 토실하게 살이 오른 힘 좋은 바다 장어가 줄줄이 올라옵니다. 베테랑 못지않은 솜씨로 장어를 낚아올리는 윤동혁 씨. 그가 이렇게 빠르게 어촌에 적응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귀여워했을 때 도움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진짜 많이 됐습니다. 네, 뭐 지금 장어를 잡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분한테 주낙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배웠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고, 영상을 이제 유튜브나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있지만 그거는 그냥 눈으로만 보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체험을 해보지는 못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체험 부분, 특히 그 체험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낯선 곳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삶. 그러나 훌륭한 길잡이가 있다면 두려움은 설레임으로 다가옵니다. 긴 해안선을 따라 매력적인 어촌마을이 펼쳐지는 강원 동해안은 귀여 귀촌하기 좋은 최적의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활력을 찾는 귀여인들이 모여드는 동해바다. 그 중심에 강원 귀여 귀촌센터가 있습니다. 1차 어업에서 6차 산업에 이르기까지 강원바다의 무한한 잠재력을 만나는 출발점이자 처음 귀여를 고민하는 순간부터 어촌에 안착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됩니다. 주거공간 지원사업은 일반인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머물며 어촌생활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촌에 대한 친근감을 가지게 해 자연스럽게 귀여 동기를 부여합니다. 전문위원 운영을 통해 귀여의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분야별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위원이 귀여 지역, 분야, 관련 기술과 지원 정책까지 자세하고 꼼꼼하게 상담해줍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실제 어업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체험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평생 땀 흘려온 귀여 닥터와의 멘토링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노하우를 1대1로 습득할 기회를 수시로 마련합니다. 주거안정지원사업은 가족과 함께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여인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취미생활을 경험하는 문화생활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귀여인들의 삶의 질과 행복한 미래까지 함께 설계해갑니다. 새로운 분야,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는 만큼 지속적인 교육은 귀여귀촌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강원 귀여학교는 귀여희망자, 귀여자, 어촌창업희망자, 수산업경영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어촌에 머물며 어업 어촌을 이해하고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많은 도시인들이 강원의 어촌에서 건강과 웃음을 되찾고 인생 2막의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강원 귀여귀촌 지원센터는 강원 귀여인들의 열정 어린 땀의 가치를 존중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크죠. 바다라는 게 농촌도 마찬가지지만 어촌은 제가 부지런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만큼 성과가 따로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에 제 하나만 열심히 한다면 앞으로의 비전은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다.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 작은 희망이 더 큰 행복으로 다가올 미래. 강원 기후기촌 지원센터가 당신과 함께합니다.